설마 유연성이 안 좋은데 동국대학교를 자 수학이 5등급 장겜의 커트라인은 대략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대입시 이선생입니다 인성을 대학 가자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 편입니다 자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 과연 몇 등급의 학교가 있을까요 일단 성적부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3등급 영어 3등급 자 이렇게까지만 봤을 때는 선생님 너무 큰 뭐 낮은 성적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수학이 5등급 상부가 9과목이 3-4등급이었습니다 이 성적에 과연 실기를 어떻게 했길래 이거는 실제 시험장에서 나타났던 결과물이고요 7.8초 중간 달리기 남학생과 여학생의 7.8초 만점 기준이 동일했기 때문에 자 제자리 걸림뛰기는 남학생 298 여학생 251 대근력 실기 종목은 어느 대학을 가나 거의 대부분이 만점을 가져가야 돼요 210kg 여학생은 155kg 자 마지막 유연성입니다 설마 유연성이 안 좋은데 동국대학교를 지원하지는 않겠죠 남학생 기준은 28cm 여학생 기준은 30cm 이 정도 시험이 기록이라면 이 정도의 성적이어도 충분히 가능했었다 이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나왔던 성적은 850점입니다 850점 단 작년에는 내신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내신이 10%가 반영이 됐었는데 5등급이었습니다 내신 성적이 5등급이었는데 100점 만점에 98점이었습니다 이 수능의 성적과 이 실기의 기록과 이 내신의 점수를 합산해보면 이 학생의 성적은 850점이었고요 작년의 커트라인은 대략 848점 정도 됐었습니다 야 여러분들 이해되셨나요?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변경사항이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? 자 작년에는 수능이 40%였고요 내신이 10% 실기가 50%였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냐 수능이 60%로 바뀌었고요 내신이 사라졌습니다 실기가 40%가 반영이 되었죠 이 내신이 없어지고 수능의 변별력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바뀐 거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중량 달리기 그리고 제자리 걸림뛰기 대근력 중량 달리기는 여학생의 기록이 떨어졌고요 제자리 걸림뛰기와 대근력에 남학생의 기록이 올라갔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? 그 이유는 근 몇 년간 합격한 여학생이 없습니다 중량 달리기가 남학생 기록과 여학생 기록이 동일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여학생이 합격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보다 낮은 성적에서도 참 좋은 대학교를 합격할 공간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인서울 대학교 또는 인경기권의 대학교에 꼭 합격하실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는 동국대학교 체육교과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인서울 대학교로 여러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선생이었고요 감사합니다